네, 수고하세요. 야 태령아, 오늘 아빠가 다 사줄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아빠 짱. 아니 그래도 저 부자지간 보기 좋네. 사실 저희 지금 베테랑 형사입니다. 잠복근무 중이니까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복근무 중이에요. 아 진짜 형사예요? 네, 네. 이 자식이 살인범인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작전 중이 그럼 네, 지금? 저 베테랑이니까 티만 안 나게 일단 라면 하나만 갖다 주세요. 빨리. 라면? 어, 라면. 라면 여기. 어, 예. 우와. 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네. 저 범인 아니야 저거? 역할이 바뀌었다고 바뀌었다. 다시 손을 떼지 마. 너 공룡이 어디 있어? 공룡이 누구야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온다. 아빠 죄송해. 아빠. 뭐야 이거 형사야? 아이씨. 아줌마. 아니 왜 이렇게 어설퍼? 아줌마 일로 와봐요. 이리 와보라고 아줌마. 왜 티를 내고 그래요? 뭐라고? 왜 티를 내냐고 이 바닥에서. 우리가 범인을 3년을 쫓았는데. 진심이야 뭐야 지금? 리얼리죠. 그럼 가짜예요 이게? 한두 번이냐고 지금. 왜 티를 내냐고. 왜 냈어요 티를? 아. 가시죠 그냥. 잠깐만요. 저기 아줌마 다음에 올 테니까 티를 좀 내지 말아주세요. 아 내가 진짜 잘못한 거야? 본인이 잘못 여기 다 물어봐요. 누가 잘못했는지. 아 누가 잘못했어요? 봐봐요. 봐봐. 제발 좀 이거 생각 좀 하고 장사 좀 하세요. 제발. 얘 진절머리 나니까. 가자. 잠깐만요. 아이. 뭐라 그랬어? 뭐가요? 아 이거 또 내가 지워야 돼? 아. 해병대 나왔어? 악! 대학은 나왔어? 악! 뭐 전공했어? 무작 해병 박경호 초등학교 때 악! 선생님을 좋아했지만 악! 일을 다룰지도 모르고 악! 보도 다룰지 몰라서 수악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 다시 와. 무작 해병 박경호 한 번만 뽑아주십시오. 저의 이런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핑미 악! Pick me, I want to pick me, I want to pick me, ah. 목 괜찮아? 목이 좀 아파서 용각산 좀 먹겠습니다. 좀 괜찮아졌어? 아 목이 괜찮아졌습니다. 해병대 이미지 괜찮아? 괜찮아. 무작 해병 강해져서 다시 오겠습니다. 앙을 잘 못 살리네. 앙은 앙 이렇게 해야죠. 아유 참.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 사장님. 예. 제가 여기서 조금 있다가 여자친구한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좀 할까 하는데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 과자라도 한 봉 사고 해야지. 그걸 다짜고짜 와서 성공하면 제가 많이 사갈게요. 알았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 아, 별건 아니고요. 이거 반지인데 제가 무릎을 꿇으면 그때 저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 반지를? 예. 알았어. 어 잠시만요. 반지가 있나? 아 있구나. 불안해가지고. 그럼 내가 숨기고 있다가 예. 그 서프라이즈 할 때 주면 되는 거지? 무릎 꿇을 때. 그때 아니, 알았어. 거기 숨겨놓을게. 예 거기다. 그 주머니 빵꾸 난 거 아니죠? 아 여기 있잖아. 아 죄송해요. 불안해가지고. 여기 있어. 죄송해요. 좀 떨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잘해. 알았어. 아, 예, 떨지 말고. 좀 떨려가지고. 아빠. 어. 어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뭔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맞지, 맞지. 여기 있어.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맞지, 맞지. 여기 있어. 진짜 지나간 건가? 맞지, 맞아. 여기 있다니까. 보지 마.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반지, 반지, 여기 있다고. 여기 있어. 벽지 근처에서 괜히 핸드 바자, 바자. 여기 있다고 이 새끼야. 여기 있잖아. 아 아줌마, 아 서프라이즈 데이 반지를 꺼내 어떡해요. 오빠, 어른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헤어져.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이런 걸로 헤어지는 건가? 아니 어떡할 거예요 진짜. 아니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반지 거려. 아, 자기야, 자기야. 아니 이거는 반지